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의 업소 용식들은요? 오징어입니다. 1kg입니다. 가격은 9,800원. 이렇게 다 썰어져 있어요. 썰어져 있는 채로 모아서 1kg. 괜찮죠? 업소용 치고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바로바로 조리할 수 있게끔 미처리가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비린내나 나지 않고 오징어 특유의 향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게 좀 오래되거나 그러면은 색깔도 누리끼리해지고 냄새도 나고 좀 색깔 보기에 딱 티가 나거든요. 오징어 좀 상태 안 좋은 거는. 근데 굉장히 하얀 빛을 내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저렴한 이유가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상처가 나 있어. 오징어가 이제 그 누구랑 싸우거나 해서 조금 약해진 친구들이 잡혔을 때 이렇게 슬라이스 함으로써 멀쩡한 부분은 다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오징어로다가 오늘은 뭐 할지 메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덮밥 할 거고요, 오징어 무침 할 거고요, 오징어 튀김 할 거고요, 오징어 국까지 네 가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국부터 끓일게요. 오징어 국, 요거 급식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문을 일부러 좀 깊게 깝니다. 이 안쪽에 약간 심지같이 뻑뻑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껍질을 좀 두껍게 까는 편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자, 물을 좀 넉넉하게 부었죠? 여기다가 불을 켜고 찬물에 무, 육수를 푹 내줘야 되니까요. 국산이에요, 국산. 중요한 건 국산이에요. 자, 다시마 좀 넉넉하게 3장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육수를 쭉 내줍니다. 근데 요거 내가 제가 딱양 봤을 때한 3마리 정도, 3마리 조금 넘어, 3마리, 3마리 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오징어 무침에 들어갈 재료들 손질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이 돌기들을 이렇게 깎아냅니다. 섬세한 작업. 오게 티를 만들었죠? 이렇게 돌기들만 이렇게 제거를. 절반을 이렇게 다 썰어서. 굿. 자, 오이 놓고요. 오늘은 마트 갔는데 요 달래가 이쁘게 올라와 있길래 달래도 좀 넣어볼까 하고 사왔어요. 달래는 손질을 잘 해놨고, 이렇게 뿌리 부분, 이쪽에서 맛있는 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묻힐 수 있게 해서 같이 다 넣어줍니다, 이거. 이거 같이 묻혀줄게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인삼 같기도 하면서, 파스럽기도 하면서, 부추 같기도 하니까.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달래가 달래. 달래가 달래. 자, 돼지면을 한쪽에다가 두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은 다시마는 건져야겠죠. 원 다시마, 투 다시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에 맛이 쭉 우러나오게 해줍니다. 자, 이제 뭐 준비할까? 그쵸. 양파. 양파도 여기 무침에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볶음. 덮밥이죠? 대파. 오늘 덮밥에 들어가고, 무침에 채 살짝 넣을까요? 자, 무침에 넣을. 무침에 뭐 채소만 엄청 들어가네, 그죠? 근데 이런 게 건강한 거죠, 사실? 요거는 덮밥에 볶을 때쓸 거. 자, 볶음에 또 양배추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양배추까지 준비. 굿! 거품 한번 싹 걷어내고 저쪽 뒤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를 데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침할 거. 어차피 좀 식어야 되니까. 자, 오징어 데칠물. 오징어를 데칠 때는 말이죠. 설탕을 약간 넣어줍니다.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살짝. 그리고 넣기 직전에 식초 살짝. 꼬들꼬들하고 탱탱한 탄력을 유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얼음을 좀 준비하죠. 데친 다음 바로 냉수. 얼음물 준비. 고길동 탈출을 축하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그렇다고 내가 늙었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젊어 보여요? 어려 보여요가 맞지 않나? 물이 끓어요. 넣기 전에 식초 살짝. 자, 오징어 무침용. 자, 한 주먹만 딱 넣을게요. 딱 1분만 딱 데쳐내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건져내요. 이 정도로도 해야 뭔가 땡글땡글하고 바로 찬물로. 자, 이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바로 식혀서 이렇게 질겨지지 않고 탱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주기 위한. 자, 식었으면 바로 빼주세요. 이거 너무 물에다 담가놔도 맛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랑 같이 해서 다 식었다 싶으면은 물에서 건져서 이렇게 오징어를 데쳐낸 거죠. 맛보기도 좋아. 맛있어 맛있어. 자, 무가 살짝 테두리 부분이 희미하게 보이죠? 약간 투명해지려고 하는 찰나예요. 일단은 국간장을 하나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어징어. 어징어 넣어주고. 자, 고춧가루를 하나, 둘.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마늘. 이렇게 해서 한 김 바글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소금가 나면 끝. 고춧가루가 이제 다 풀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다가 얇게 비린내 제거, 풋내 제거용으로 맛술.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이 테두리에 이렇게 좀 들러붙은 요거를 제거해주면 색깔은 나고 고춧가루는 많이 안 보이면서 뭔가 깔끔한. 좋았어. 살짝 간을 보고요. 아, 술을 어제 좀 더 먹었어야 되네. 소금 간만 살짝. 오징어 꾹 끝. 뭐 대파를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가져놨던 거. 요래 해서 오징어 무국. 아우, 좋아요. 시원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간을 새우젓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이제 볶음 가도록 하죠. 볶음. 잠깐만, 오징어 볶음 양념장을 안 만들었네? 자, 고춧가루 하나, 설탕 반, 고추장 하나, 간장 하나, 후추, 물엿 한 숟가락.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 풀어지라고 두 숟가락. 여기다가 마늘. 자, 저는 올리브오일 넣습니다. 고전 한식인데도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써요. 맛있어요. 해 드셔보세요. 약간의 마늘과 대파 오일. 여기다가 아까 준비했던 양파, 양배추. 이제 우리들의 어징어. 잠깐만, 오징어 튀김 할 걸 빼놓고 지금 바로 그냥 오징어 튀김.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덮밥으로. 어우, 벌써 맛있는 냄새나. 바로 양념장 하나. 요거는 센불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의 염분이 가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한 육즙을 뽑아내주고요. 오징어와 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 요렇게 되고. 오징어 덮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서 대기. 요거 이따가 밥에다 끼얹을 거니까 요대로 그냥 빼둘게요. 여기다 둘게요 그냥. 자, 무침을 해야죠 이제. 요번에도 고춧가루 똑같이 들어가고요. 한 숟가락. 맵게 드시는 분들은 두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비슷해요. 저 양념에 식초가 좀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면 돼. 소금 살짝. 고추장. 간장.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넣고 싶은 게 요거. 한 숟가락 브랜디. 그리고 맛술도 살짝. 여기 무침 같은 거 열이 안 가는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술이 좀 괜찮은 술이 살짝 들어가 주면은 되게 좋아요. 물엿은 많이 안 하고 살짝 반 숟가락 정도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식초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양 정도 이렇게. 요거 간을 한번. 새콤이야. 무침은 튀김 끝내놓고 후루룩 무치면 되니까. 자, 이제 튀김 가겠습니다. 요거 뒤로 빼고. 자, 튀김용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적당하죠? 소금 살짝. 자, 오징어에. 아, 기름 온도. 기름 올려야지, 기름. 자, 오징어 튀김을 위한. 자, 이렇게 오징어에 덧가루. 덧가루 묻혀서 빼두시고. 가루에 물타서. 반죽. 좋아, 이 친구들을. 오징어. 이 새기름에 튀겨 먹는 오징어 튀김도 이거 진짜 먹어볼만 하거든요, 사실. 굿! 우리 무침 할 때 여기 마늘 안 들어가지 않았나? 마늘 없네, 마늘. 마늘 요거 남아있던 거 여기 꺼내. 마늘을 안 넣었네요. 자, 오징어 튀김. 어우, 기가 막혀. 건져. 냅시다. 오징어 튀김. 자, 오징어 덮밥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 팁 들어가는데, 참기름을 여기다 넣는다. 싹 한번 지나가 주고 여기다가 죽지 이거. 자, 오징어 데쳐 놓은 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대파, 미나리, 달래, 양파, 오이까지 양념장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묻혀주면 돼요. 뭐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도 없어. 소복하게 담아주고 깨! 끝!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튀김. 콕 찍어서. 이 새기름에 튀긴 튀김은 정말 깨끗한 맛이 난다. 자, 이 덮밥. 지금 참기름을 마지막에 딱 얹었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가 지금. 이 오징어가 갖고 있는 그 고소한 맛 있죠? 타올에서 나는 고소한 그 맛이랑 김가루 맛이랑 참기름 맛이랑 다 해갖고 매콤함과 고소함 플러스 밥, 이거는 미치는 거거든. 거의 이제 뭐 볶음밥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고소함. 아, 요 이제 반투명한 무. 그냥 삼켜도 돼. 달달구리 한가? 응? 어우, 시원냐. 자, 이제 무침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이랑 이렇게 양파랑 잡아갖고. 야, 오늘 무침 왜 이렇게 맛있냐? 전 다른 건 빼도 똑같이 이렇게 매운 거에서는 오징어 덮밥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얘가 이겨버리네.
아, 달래 역할인가? 이 향이 너무 좋다. 깔끔하게 데쳐진 요 오징어랑. 와, 대박이네. 달래. 봄이네, 봄. 달래 조합이 너무 좋다.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순이맥이 하기 싫어. 근데 맨날 너무 힘들어. 아니, 또 얘가 또 이렇게 먹으니까.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 오징어 다리에 달래의 오이. 아, 예. 1등, 2등, 3등, 4등. 오징어국은 여러분들이 기대도 안할 거야. 원래 급식에서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아우, 시원해. 너도 요리할 수 있어.